베트남 제1회 EPS-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아버지. 1번 문제입니다. 아버지. 2번 문제입니다. 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지하철이 깨끗해요. 3번 문제입니다. 지하철이 깨끗해요. 4번 문제입니다. 통발 정리 누가 했어? 1번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번 정리가 끝난 후에는 뭘 할까요? 3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4번 제가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4번 문제입니다. 통발 정리 누가 했어? 1번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번 정리가 끝난 후에는 뭘 할까요? 3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4번 제가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4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4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 표를 삽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 표를 삽니다. 8번 문제입니다. 홍차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두 잔 있습니다. 3번 세 잔 있습니다. 4번 네 잔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홍차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두 잔 있습니다. 3번 세 잔 있습니다. 4번 네 잔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9번 문제입니다.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7시 50분이에요. 10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7시 50분이에요.
51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옆으로 쫙 펴세요. 11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옆으로 쫙 펴세요. 12번 문제입니다. 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로 다 만들어진 옷을 다리는 일을 할 거예요. 포장하기 전에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야 하거든요. 12번 문제입니다. 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로 다 만들어진 옷을 다리는 일을 할 거예요. 포장하기 전에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야 하거든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14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1번 아주 바빴어요. 2번 열심히 일했어요. 3번 집에서 쉬고 있어요. 4번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14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1번 아주 바빴어요. 2번 열심히 일했어요. 3번 집에서 쉬고 있어요. 4번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15번 문제입니다.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2번 우리 집은 아주 큽니다. 3번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4번 기숙사에서 살고 싶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2번 우리 집은 아주 큽니다. 3번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4번 기숙사에서 살고 싶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피곤하세요? 1번 아니요. 안 피곤해요. 2번 아니요. 가지 않아요. 3번 아니요. 할 수 없어요. 4번 아니요. 비가 안 와요. 16번 문제입니다. 피곤하세요? 1번 아니요. 안 피곤해요. 2번 아니요. 가지 않아요. 3번 아니요. 할 수 없어요. 4번 아니요. 비가 안 와요. 17번 문제입니다. 지금 도장이 없는데 서명을 해도 됩니까? 1번 네, 안 됩니다. 2번 네, 괜찮습니다. 3번 네, 제 도장입니다. 4번 네, 찍어도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지금 도장이 없는데 서명을 해도 됩니까? 1번 네, 안 됩니다. 2번 네, 괜찮습니다. 3번 네, 제 도장입니다. 4번 네, 찍어도 됩니다.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8번 문제입니다.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9번 문제입니다. 내일 용산 전자상가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요? 제 방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하나 사려고 해요. 저는 전자사전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같이 가요. 19번 문제입니다. 내일 용산 전자상가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요? 제 방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하나 사려고 해요. 저는 전자사전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같이 가요. 20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도장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20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도장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21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네,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요.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네, 그럴게요.
21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네,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요.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네, 그럴게요. 22번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뒀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두었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여행사입니다. 제주도 여행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출발 날짜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15일부터 3박 4일요. 23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여행사입니다. 제주도 여행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출발 날짜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15일부터 3박 4일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어제 음악회 가셨지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 좌석이 너무 뒤쪽이어서 가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구경한 사람도 많았어요. 몇 시간이나 공연을 했어요? 3시간이나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그 가수도 피곤했을 거예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어제 음악회 가셨지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 좌석이 너무 뒤쪽이어서 가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구경한 사람도 많았어요. 몇 시간이나 공연을 했어요? 3시간이나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그 가수도 피곤했을 거예요.